정선영님, 어제 여윳돈 있으면 아파트 전세 끼고 하나 사고 싶다 했더니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 종칠 거냐고 남편이 한사코 반대해요. 네. 남편분 마인드가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네요. 몰래 사세요. 저도 남편 몰래 두개 샀어요. 뭐 이런 건가요? 우선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는데, 준비가 된 상태인데, 남편이 막 반대하고, 막 주변에서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투자로 돈을 벌어본 사람인지, 뭔가 부자인지, 한번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말려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말리는 사람들 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말린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된다. 근데, 나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나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한번, 이제,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좀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을 또 찾으러 다니세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한번 돌아다녀 보면은 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 중에 한명 없겠어요? 좀 노력을 하시자. 무작정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르세요. 그러면은 돈 법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잘 골라서 사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도, 그냥 아무거나 분양받아도 돈 버는 시절은 한 4년 전에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잘 골라가지고 사야 됩니다. 안 오르는 데도 있고, 오르는 데도 있고, 그렇고요. 또그 안에서도 오르는 데가 있고, 또안 오르는 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르는 거를 잘 골라가지고 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는 걸잘 골라서 사자. 최강희님, 대구 신기해요. 세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라는 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미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고, 그럴만하지. 야, 고기는 그 정도 가격이 할만해. 라고 하면 그게 공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세적으로 하락장입니다, 이래요. 대세적으로 하락장이니까 사지 말자, 이래요. 안 사자, 그래요. 안 사자고. 자, 그게 공부를 잘안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전체적으로 빠지는 시장이니까 안 사야 되겠다. 라는 거는 쉬운 선택이죠. 쉬운 선택. 그런데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오르는가? 아니에요. 오르는 건 오릅니다. 저번 주보다 올라간 아파트가 전국에 하나도 없겠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리고 꼭 아파트 안 사도 됩니다. 상가를 사도 되고, 땅을 사도 되고, 살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질 않았죠? 저는 아파트 투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가를 합니까? 그럼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상가는커녕, 뭐 아파트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그럼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마시라. 하락장에도 공부를 하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대세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다. 거꾸로 그러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오르지 않는다. 모든 게다 오르지 않아요. 최근 3, 4년간 막 집값 막 폭등했죠. 근데 안 오른 집도 많습니다. 전국에 안 오른 집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세 상승이니 대세 하락이니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물건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이 산 집이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산 집이 안 오르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거꾸로 남이 산 집이 다 떨어지고 막 손해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산 것만 올라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